안녕하세요. 집바구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역곡에 위치하고 있는 역곡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복층 세대,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테라스 세대, 그리고 기준층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보시는 걸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단언컨대 역곡에 위치하고 있는 테라스 세대 중에서도 가장 가격대가 낮은 걸로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금도 저희가 이제 맞춰드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나는 입주금 부담이 좀 덜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바구니에서도 지금 처음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거라서 나는 테라스가 좋아 아니면 이런 뷰 로망이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만족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할게요. 일단은 제가 거실로 나와 있는데 제 뒤에 테라스가 가장 먼저 눈길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 뒤편에 이렇게 길게 넓게 이렇게 테라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창문은 딱 그냥 살짝 열기만 하시면 또 다른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뭐 주말 농장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뷰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다가 식물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는 MZ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캠핑장을 만드시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가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소파 두시기에도, 그리고 TV 큼직큼직한 거 두시기에도 공간 자체가 거실이 넓다 보니까 다양하게 인테리어용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이시면은 이렇게 식탁이 놓여있어요. 아일랜드가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파티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좀 바 형태로 하시게 되게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아니면 뭐 영양제나 이런 거 다양하게 뭐 커피 머신을 두실 수 있는 여유 공간도 다 이렇게 있고, 다방부에는 밥솥이라든지 이렇게 수납장도 같이 있다 보니까 보관성도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함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주방 자체가 거실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역시나 환기도 굉장히 또 잘 이용이가 되어 있고, 첫 번째 룸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룸 앞에는 또 이렇게 인터폰이랑 지금 보시면 일체형 보일러 이렇게 스위치까지도 같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가까운 메인룸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메인룸도 역시나 굉장히 널찍널찍해요. 따뜻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테라스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테라스층이라서 보시면 이렇게 하늘도 너무 예쁘게 창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넓어서 침대 두시기도 되고, 또는 이제 옆에 서랍장이라든지 협탁도 충분히 두실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룸에 역시는 화장실이 같이 있잖아요. 안방이랑 화장실 같이 있는데 보시면 좀 따뜻한 느낌의 이렇게 호텔식으로 같이 되어 있어서 화장실도 좁지 않게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이용하실 때도 공간도 맞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 즐기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메인룸을 나와서 옆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또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현관문 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좀 전에 메인룸의 화장실보다도 더 널찍하거든요. 이렇게 보셔도 너무 따뜻하죠. 따뜻한 느낌이고, 그리고 현관문을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두 번째 방이 놓여져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DP룸 보여드리다가 지금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이제 가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보시면서도 나는 저 방을 어떤 방으로 꾸밀까 좀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 앞쪽에는 이렇게 베란다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뭐 카페처럼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짐 많으신 분들은 짐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더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굳이 동선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베란다를 통해서 옆방으로 이렇게 오셔도 되니까 뭐 드레스룸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서재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자체도 공간이 작지 않은 공간이라서 또 다양하게 미리 이제 라이프 스타일 즐기시면서 나는 이 방을 그러면 나만의 공간으로 꾸며봐야지 라고 하시면서 같이 참고하시면서 봐주세요. 지금 저는 현관을 나왔는데요. 이렇게 너무 고급스럽게 이렇게 주문 슬라이드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열고 닫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온기를 아사가지 않게끔 현관문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하면은 추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온도 같이 함께 맞춰드렸고, 그리고 신발장 역시나도 좀 여유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신발 두셔도 되기도 하지만 좀 자그마한 인테리어 소품 두시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집은 역곡에 위치하고 있는 역곡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이었습니다. 테라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은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역곡에서 위치하고 있는 테라스 세대 중에서도 가장 가격대가 제일 부담없는 가격대라고 말하니까요. 누가 체크하기 전에 빨리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락처나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테라스 정말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빠르게 연락 주세요. 안녕!